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사실은 14장 15장을 다 다루지만 함께 읽는 것은 15장 14절에서 19절만 저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서부터 저희가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습니다. 아멘. 아, 지난주 아니고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혹시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잊어버려 주셔서 예,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부르짖지도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그게 삼손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누가 받았냐 하면 부모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부터 구별되라. 그게 이제 부모가 받은 거였죠. 그랬는데 사실 그 부모들이 구별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이고 그 이름은 당시 블레셋 스타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렇게 더 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는 염원이 담겨있는 이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글을 읽어나가는 독자들은 또 저희는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징조가 보이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에부터 안 좋은 징조가 보이면 과연 삼손은 어떻게 될까? 또 하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14장에서부터 15장을 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구별됨에서 실패를 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장 큰 삼손의 특징이 뭐냐면 보고 좋으면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손의 눈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요 그걸 가져야 되는 사람, 그걸 취해야만 되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방인의 것이라도 이게 구별되면 아 저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저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가 아니고 내 눈에 봐서 좋으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것이라도 이름부터가 그런 문화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취해서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을, 그 특징을 나타내는 게 삼손의 모습이고 특징이고 그건 고스란히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4장 1절, 2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자, 이 두 절에서 삼손이 이제 성장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삼손의 행위가 뭔지 보이십니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받고 좋으니까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거를 취하는가? 1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렇게 왜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뭐라고 언급하냐 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인. 이것은 인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 이스라엘에게 할례의 문제는 인종이 다르니까, 즉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유대인의 결혼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할례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언약의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즉 구별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나 결혼할 거예요. 왜?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는 그녀가 좋습니다 라는 단어를 원어로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 하면 그녀는 내 눈에 옳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게 그게 옳은 거예요. 옳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선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삼손 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도 똑같은 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을 했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사실 아담은 인류의 대명사이지요. 이 일을 시작한 건 여인이었어요.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게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나님이 금하신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본 이 여자의 동사가 세 개의 주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보다, 그 다음에 보다, 그 다음에 그게 좋다, 그 다음에 그것을 취하다 라는 이 세 개의 동사로 여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어요. 내가 보고 좋아서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라는 이 두 개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의 시대로부터 삼손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흐름은 이런 선택의 기준들은 이제 뭐가 되어 있냐면 한 시대의 풍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주제, 큰 주제를 사사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다 공유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고 세계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하셔요? 구원을 준비하셔요.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은 것을 보고 좋게 여겨서 그것을 그게 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취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해서 주신 것처럼 삼손에게도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손의 부모들이요,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성경을 다 읽지 않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옆에 놓으시고 제가 얘기할 때 보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14장 15절을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 얘기가 훨씬 여러분에게 더 오시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16장까지 다음 주 것까지 읽어오시면 그러면 다음 주 말씀을 나누실 때 훨씬 더 그게 잘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래요. 부모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르니까 이제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가 막 조르면 부모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같이 가고 있는 거. 이 부모가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어디로 가요? 블레셋으로 결혼을 시키러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이상한 사건을 하나 만나요. 그게 뭐냐면 사자가 덤벼든 거예요. 14장 6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치 새끼 염소를 찢듯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자가 덤벼들었어요. 아마도 삼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태에서부터 구별이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내신 자식이니까 막 아기 때부터 힘이 셌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을 겪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자가 덤볐는데 사자를 마치 염소 제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버리는 힘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있어요. 삼손의 힘 어디서 나와요? 예, 머리. 그게 이제 우리 안에 확 박혀 있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오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뭐가 덮쳤어요? 사자가 덮쳤어요. 그런데 사자가 덮치는 그 순간에 뭐가 더 이 삼손을 덮쳤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덮친 거예요. 이 강하게라고 번역한 동사가 이 부사가 원어로 보면 뭐냐 하면 돌진하다 막 이러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나에게 돌진해 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돌진해 온 거예요. 이거를 삼손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그런데 절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너무나 쉽게 염소 새끼처럼 찢어서 이길 수 있다라는 하나의 사건을 삼손에게 경험시킵니다. 이 뒤로 이 사자와 얽혀있는 이 사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언급하겠지만 삼손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삼손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의 사건, 즉 영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삼손이 놀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유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부모와 자녀하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삼손이 부모에게 나 누구랑 결혼할래요? 돈 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부모하고 조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 부모의 영향력이 조금도 자녀에게 영적이지 않다라는 걸 저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하고 영적인 대화를 좀 하세요. 이 부모가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금방 나타납니다. 귀를 딱 닫고 엄마 스탑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일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녀들은요 어디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영적인 사건들을 알아낼 수 있고 배울 수 있냐 하면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는 부모로부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영적인 체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은사도 있으시면 좋고요. 방언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체험을 하면 체험을 하실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에 영적인 사건들을 맞닥뜨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삼손이 이 일을 겪었어요. 오,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삶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겪었어. 그리고 만약에 부모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게 뭐지요? 그럼 그건 성령님이야.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걸 경험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너한테 있다고 주셨어.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야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보냈는지를 전혀 부모로부터 듣지 못하는 이런 디스커넥이 돼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들과 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이 삼손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보면 분별 없이 취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것도 삼손에게 역사했다는 이야기가 14장 15장에 걸쳐서 무려 세 번이나 등장을 해요. 네, 이 세 번이 한 번은 사자와 싸울 때, 두 번은 블레셋과 싸울 때. 즉, 삼손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대상과 싸움을 해야 될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별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삶은 구별됨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런 세 번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을 삼손이 겪으면서도 부모님도 몰랐고 자기도 잘 몰랐어요. 그러고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삼손이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뒤에도 보면 삼손이 자기 힘의 근원이 정확히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딥내로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러 가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이제 결혼을 하러 내려가는 그 사건 중에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그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고 부모도 져요. 그건 시체에서 나온 거니까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에 좋고 그걸 내가 취하는 그의 습성대로 그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결혼식을 여는데 결혼식을 7일 동안 피로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삼손이 뭐를 하냐면 수수께끼를 내요. 자기가 겪은 그 사자의 사건 혹시 그 사건을 아십니까? 예, 그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먹고 나서 내려가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거에서 먹는 거가 나오고 강한 거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뭐냐? 이러고 수수께끼를 내요. 7일 안에 너희가 하면 뭐 내가 너희한테 배옷 좋은 옷 30벌씩 주고 뭐 이제 이런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건은 삼손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걸 수수께끼로 내요. 제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자기 힘센 거 자랑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남자들이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녁 때 집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쳐다보고 남자 중에 80%는 이만하면 잘생겼지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여자 중에 80%는 난 왜 이렇게 뚱뚱하지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더 내적 치유하는 자리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기 힘 자랑하기 위한 이제 수수께끼를 내고, 그리고 그 결혼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그 친구들은 삼손의 그 블레셋 친구들은 그 결혼할 신부에게 가갖고 막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답을 알아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와 너희 부모의 집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 알아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수수께끼를 풀지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를 있는 대로 내면서 막그다 죽이고 해서 막 결혼식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미성숙한 한 인간의 일상적인 이야기.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서 또뭘 먹고 또 그거 갖고 수수께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냈다가 그것 때문에 결혼식을 엉망진창을 만들고, 이런 일상적인 한 미성숙한 인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께서요, 이 삼손은 블레셋하고 친하게 친구가 되고 싶고 가족이 되고 싶어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를 하시냐면 갈등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는 데서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의 굉장히 미성숙한 면을 통해서도 갈등을 만들어내세요. 일부러 구별을 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도망나오기를 원하진 않으세요. 분리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하고 분리된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하고 날마다 대면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대면하는가? 비판적인 대면을 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이 세상과 대면해야 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또는 우리 삶 안에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전 존재적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아주 깊숙한 세계관까지도 작동을 시키는 게이 문화라는 것이거든요. 세계관을 전수하는 가장 큰 통로가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돼요? 동화되어지고 나중엔 흡수되어져서 우리의 정체성마저도 없어지는, 교회라는 정체성마저도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과의 싸움, 어떻게 보면 마치 사자와의 싸움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나라고 생각하는 이 싸움을 시작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삼손의 삶에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9절 20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에게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스타일이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좋아 보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과 분리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또다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 체험도 기질대로 하는 거 아세요? 이 삼손이요, 강하게 역사했대요. 아마 그의 기질이 얼마나 강하면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막 성령 체험을 하면요, 온 동네방네 다 알아, 그 사람 성령 받은 거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 목사님이 깃털같이 성령 받 깃털 같은 사람이 있다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잖아요. 성령에 보면 성령은 바람처럼 임의로 분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휙 불면 어떤 사람은 기질이 깃털 같아서요, 막 있는 대로 막다 이렇게 불어서 날뛰니까 다 알아,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기질이 담벼락 같은 사람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안 부는지 부는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 성령 받았나? 은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속으로는 뭐가 다 일어나고 있는, 이 기질대로.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반응해야 돼라고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도 아, 삼손의 기질이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 가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나서 결혼식 완전 엉망을 만들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하니까 내 건데 내가 못 가졌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지러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이제 딤나를 또 내려갑니다. 내가 내 부인을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더니 그 20절에 저희가 읽은 대로 그 아내를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삼손과의 블레셋과의 전면적인 전쟁이 시작이 돼요. 아,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제가 참 삼손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복수를 하는데도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창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 아이의 영혼이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기질대로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의 얼마나 창의적이냐면, 아니 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여우를 왜 잡냐고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갖고 둘씩 꼬리를 묶어요. 그래갖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끼워가지고는 여우 꼬리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300마리니까 모두 몇 세트예요? 150세트가 꼬리에다 불을 달고 블레셋 온통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불을 찌르는 사건, 뜨거우니까 얼마나 날뛰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온통 그 불을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너 수수께끼 다 말아와, 안 그러면 내가 너와 너희 부모를 불태워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그의 부모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30명을 그 옷을 뺏어오고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 삼손이 어떻게 하냐, 이 불로 태워서 그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하고 삼손하고의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 그 동족들,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15장 9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됐어요. 이 레히 사람들, 레히라는 곳에 가 있다. 다 올라와서 쭉 퍼져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레히가 턱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의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이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냐? 그런데 왜 그들하고 싸우려고 하느냐? 라고 이 유대 민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그 이전에는 대적이 있으면 뭐를 했어요? 그들에게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르짖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짖기는커녕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당연한 거 너 몰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그렇게 대항하면 안 돼. 그러면 살 수 없어. 라고 지금 삼손을 충고하고 있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저는 이게 너무나도 지금의 시대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 있다라는 걸 이제는 더 이상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대적이 있고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기는 믿지. 하지만 그래도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 몰라?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해. 블레셋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게 세상을 지배해. 그런데 왜 거기랑 너는 싸우려고 하니? 그러면 너만 다쳐, 우리만 다쳐. 그거는 그거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는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왜 그걸 굳이 건드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어느 개구리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신나게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을 쳐요. 그리고 그 물이 들어있는 팥을 불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물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따뜻해져요. 아, 뜨뜻하다. 좋다. 좋다. 그러다가 익어서 죽어요. 자기가 죽는지 모른대요. 그것처럼 어쩌면 조금씩 조금씩 그런 속에 우리가 그냥 살면서 이게 내가 싸워야 되는 또는 거기에서 뛰쳐나가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아유, 우린 약하지. 죄는 너무 당연해. 죄 짓는 거 당연하지 뭐. 그냥 어떻게 약한 우리가 그걸 100% 다 이기고 살겠어.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냥 믿지만 또 그건 그거대로 있는 게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그 밑에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삼손을 잡아서 끌고요. 어디로 가요? 레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갑니다. 1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베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의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은 보고 좋으면 취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삼손이요 보고 취하고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취한 게 뭐예요? 나귀 턱뼈예요. 레히라는 곳이라 그랬죠. 이 레히를 레히에서 레히를 들고 싸웠다. 아,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또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진짜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삼손이요 무려 천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아무리 신실하지 못하고 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도 이 세상과 싸우고자 일어날 때 그런 사건의 한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노래를 합니다. 15장 16절 17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라맛 레히 당나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턱뼈를 가지고 원래 레히였는데 턱뼈를 가지고 뭐예요? 블레셋의 그 시체를 마치 언덕처럼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당나귀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다. 이 삼손이요 여전히 몰라요. 지금 이 일을 하신 게 계속 누구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셔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요 내가 죽였어 천명을 정말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3세 번이나 하는데도 아직도 이 사람 속에 그걸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1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삼손이요 자기 생각엔 자기가 턱뼈 가지고 천명이나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목마른 거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 목마름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목마름의 사건들을 두세요. 아, 내가 목마른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이 목마름의 사건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 그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시대에 이게 첫 번째 등장한 부르짖음이라는 거 아세요? 이전에는 사사기의 흐름이 항상 대적이 있으면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근데 아무도 삼손조차도 부르짖지 않았는데 자기 목마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처음 부르짖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주어가 변해요. 이전에는 내가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주어가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별됨을 이제서야 선언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부모가 야 거긴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잖니 라고 얘기해도 아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좋은데 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결혼할 거야 라고 하던 이 삼손이 내가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손에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뭐예요? 딱 구별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단어는 이 뒤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입에서 등장을 하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입에서 등장을 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저 할례받지 않은 자, 즉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할 때 너무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그 대적을 이야기할 때 할례받지 않은 자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삼손이요, 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두 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9절 저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이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습니다. 엔학고레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엔학고레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엔학고레 무슨 뜻이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이에 있던 바위가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간 바위 틈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갈라진 바위 틈으로 물이 막 솟아나와서 이 삼손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를 회복시키도록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블레셋의 지배에도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목마름에는 부르짖어요.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거창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 부르짖어요. 그런데 진짜 내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거를 언제 알 수 있느냐? 한국에 수능 보는 날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온 교회가요, 진짜 막 떠나갈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삼손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저희가 같이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라는 사람 뭐예요? 아주 뭐 성 중독에 거기에다 폭력 중독에 걸핏하면 성질내고 진짜 다음 주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심한 그러나 위대한이에요. 정말 한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물론 죄의 값을 치르고 그걸로 인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바위를 깨시고 거기에서 샘물을 내시게 하신다라는 것, 이 샘물이 무엇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한 신령한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반석이 깨지듯이 십자가에 우리를 달려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그 깨어져서 쏟아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의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거기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만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이 정말 괜찮은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사사기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이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점점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코스타메사의 건물 이제 자기네 그 일하는 그 건물을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건물 빌딩 값이요 몇 배가 뛰었대요. 왜 그렇게 그래서 좋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좋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게 뛰었는지 아세요? 그 지역이 마리화나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재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 블럭 자체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그쪽 지역의 빌딩 값이요 엄청나게 뛰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코스타메사. 바로 엎어지면 코 닿는 우리 옆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사용하세요. 내 자녀의 문제, 나의 목마름,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이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목마름으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부르짖는데 왜 응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같이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